이거 아무리 제아무리 수린이고 제아무리 킴벌리라도 이런 상황을 뒤집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. 한참을 더 때려야 되는데 일단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턴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 이거 분위기가 어? 팔꿈치 중단! 이러면 이걸 뒤집네. 수린이의 집중력. 세트 스코어 1대1 만드는 수린입니다. 상대 좀 살아날 수 있겠는데. 오. 야 여기에서 말은 굴리고 있었어요. 요메 선수도 임팩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와 지금 이거 100개 썼다 이렇게 맞은 거예요. 맞습니다. 와 강손 금강작화 추가 스타 들어올리고 야 제대로 낚았어요. 이거 오히려 고키가 낫네요. 왜냐면 일단 한번 질러주면서 루시드 선수가 희망을 조금 찾아보나 했는데 희망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. 이런 엣지만 체력적인 안배가 너무 안 돼 있긴 하거든요. 게이머 01이 어 백업 살짝 짧았고 근데 정말 잘 버티긴 하네요. 루시드가 아직도 번아웃이 안 됐다고요? 아니 버텨요. 어? 버텼어요. 아? 이거 까딱하면은 게이머 01 야! 야! 아니! 와! 요번 라운드 역전은요? 사실 진짜 너무 힘든 거였거든요? 잡기 다시 한 파동권. 으아이! 리액션 너무 좋았죠? 방금 파동권을 보고 넣어주고 있는 이치바요입니다. 번아웃까지 만들 수 있다면은 라운드 따라가는 게 좀 더 수월할 텐데. 아 점프! 뛰어요? 이것도 2레벨이 모였기 때문에 이 다음 콤보에 승부를! 위험했습니다. 그러나 약속도 끊어줬어요. 아 방금 대공은 뭐 거의 펑크였어요. 이런 대공이 필요합니다. 개미한테는. 예. 아하 이런 대공이 필요하죠. JP한테도. 와 공중잡기라니요. 예. 어, 이 공중전의 황태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. 사실은 이 게임은요. 있거든요. 던지고. 아 페리우지? 강손. 이것도 3레벨 또 있어요! 일단 써서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해야죠. 회복하고 그리고 후상황도 볼 수 있고 물론 암페로도 게이지가 있긴 합니다만 마무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면서 거리를 충분히 재면서 그러나 강발로 일단은 눕혀놓고 그러니까 밀로드랍 선수는 확실히 플레이가 상당히 과감합니다. 아이 마무리죠. 중발 카운터 확인. 이게 암페로 선수가 반응이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. 방금 저 삼각 영각을 맞자마자 네? 약손부터 시작하는 이제 3레벨 콤보를